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티스트 컬처 크루 루프탑 바머스의 만두 채플린입니다. 네, 오늘 공연을 함께 해줬어요. 저희 멤버들인데요. 먼저 영상 아트웍을 함께 해준 김재한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컬 노래한 양선이가 지금 들어갔는데 안양선에게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그 저의 욕망과 또 저의 내재적 그 속세의 삶을 그 욕구대로 사는 저에게 그 테드라는 곳에서 강연 제의를 들어왔을 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 무척 생각을 했습니다. 또 매일매일 또 지금 들으신 음악도 스킨스톡이라는 음악인데요. 그 저희 팀이 만든 건데 그 가사를 보면은 너의 살에 기대어 나의 외로움을 해소하고 좀 그런 좀 멜랑콜리한 가사에 또 저의 일렉트로닉 요즘에 좀 유행이죠. 그런 좀전 세계 음악 분위기에 맞춰서 일렉트로닉과 그리고 또 저는 재즈 전공을 해가지고 좀 재즈적인 느낌을 가해서 연주를 한번 네, 해봤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면은 저는 드러머입니다. 드럼 혹시 어떻게 먹고 사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드러머도 재즈 쪽도 연관이 있는데요. 그냥 레코딩 연주하고 그리고 또 라이브 콘서트 받은 이런 것도 하면서 한 2시간 연주 막 하고 땀 뻘뻘 흘리면 한 5만 원 정도 받고 예,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행히 또 제가 생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있는데 그 서울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라는 아주 박터지게 경쟁률 높은 맨날 그 전국의 경쟁률 1위를 자랑하는 그런 예술학교에서 또 후배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지식들을 또 같이 나누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용광로, 인종의 용광로라고 불리우는 보스턴에서 제가 학부 유학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그곳에서 있었던 한 가지 일 때문에 저의 삶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요. 그 부분들을 오늘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제가 한 파티에 초청받았어요. 파티 초청받았는데 파티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조그만 라이브 그 아파트에서 라이브 공연장이 아니라 아파트에서 이렇게 재즈 연주가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 그럼 주변에서 이렇게 좀 말들이 많지 않을까? 좀 이렇게 주말인데 시끄럽고 바로 신고 들어가잖아요. 우리나라는 아뭐 하는 거냐고 주말인데 막 시끄럽게 한다고 그렇게 할 텐데 그게 좀 문화적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그래도 주말에는 좀 그렇게도 시끄럽게 해도 되는 좀 분위기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친구들 만나가지고 맥주 한 잔에 그리고 서로 이야기도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면서 또 그렇게 라이브 음악을 들으면서 서로 몰랐던 사람들도 친해지고 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처음에 되게 낯설었죠. 한국에서 계속 살면서 유학 가서 그 문화를 보면서 낯설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좀 적응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니 너 그렇게 살았니 나 어제 먹고 배탈 났는데 자기가 얼마나 처절하게 사는지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좀 그런 걸 생활하면서 좀 스트레스도 풀고 얼마나 네가 더못 사니 내가 더 찌질하게 사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런 걸 느꼈죠. 아 그래 난 예술가의 삶을 이제 사는구나. 그래 돈 많이 안 벌어도 이곳에서 맥주와 댄스 춤추면서 라이브 재즈 들으면서 됐어 난 좋아. 그러면서 정말 예술가의 삶으로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딱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군대에 군대에 가게 됐습니다. 네. 다행히 군대에서 아무 탈 없이 무사히 건강하게 제대를 했고요. 그러다면서 이제 제대를 하고 저의 작업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홍대에 한 작은 공간에 옥탑방이 있어요. 그래서 옥탑방에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제가 과거에 했던 그 학부 시절에 경험했던 그 파티를 집에서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주변의 지인 친구들과 그리고 뮤지션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 몇 명이 오라고 해가지고 그날 파티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티가 굉장히 재밌는 변화를 지금까지 낳게 되는데요. 먼저 제가 파티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그 제가 영상 준비한 게 있는데 저희 집 파티거든요. 한 2분 정도 분량으로 준비를 했는데 그걸 보시면 좀 이해가 아마 빠르실 것 같은데 그럼 파티 영상 보시고 또 계속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다들 욕망에 충실하죠? 2012년 11월에 시작한 첫 회에 시작한 파티는 많은 변화를 낳게 됩니다. 바로 이제 그 공간 안에서 창작가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창작을 만들어내는 아티스트들의 모임으로 발전됩니다. 루프탑 파머스 이 아티스트 크루는 현재 30명의 아티스트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인디 뮤지션, 재즈 뮤지션, 비디오 아티스트, 무대 설치, DJ, 영화음악가, 영화감독, 일러스트레이터, 화가, 기계공학도, 인문학자, 사진작가, 홍보 전문가, 금융 전문가, 마술사, 시신 냉동 전문가, 인터넷 게임 중독 치료 전문가, 자유의 여신 횃불 관리자, 정미존 등 금융 전문가까지 있습니다. 네. 루프탑 파머스 파티는 그동안 여러 장르의 라이브 음악을 바로 코앞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전시회도 했고요. 화가가 같이 있기 때문에요. 화가 이렇게 전시하면서 그리고 또 음악도 같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만남의 장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회 때부터는 루프탑 파머스 사전 예매를 시작했는데요. 그 사전 예매를 통하지 않고서는 들어올 수가 없을 정도로 이미 솔드아웃을 기록 했고요. 또 지난 루프탑이 2013년 11월에는 모던 아트 센터의 산실인 백남준 아트 센터에서 공연을 함으로써 그 아티스트들의 공연의 퀄리티 역시 인정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루프탑 파머스가 바라보는 미래는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창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너무 저 루프탑 파머스 자랑만 했는데 이 자랑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너무 많이 하면 재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파티에 한번 참석해보시라는 겁니다. 파티가 가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의 단점은 아시겠지만 뭔가 나와 상관없는 뭔가 좀 돈 좀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가는 혹은 강남이나 뭐 흥청망청 주워라 부어라 마셔라 내일은 없다 젊음만 뭐 우리 죽고 내일 뭐 하자 으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기 오신 되게 건실하시고 사회적 그 어떤 그런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랑은 나와 상관없어 하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히려 우리처럼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꼭 저는 아티스트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결혼 혼수 준비해야 되죠. 아파트 준비해야 되죠. 차 대출금 갚아야 되죠. 그런 것처럼 항상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파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세상을 통해서 우리는 빅엿을 먹어야 됩니다. 대기업, 대형 기획사, 삼성. 파티는 어쩌면 당신이 한국 사회를 지나가면서 차마 발견하지 못한 그런 나만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을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런 파티는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런 좋은 파티에 가서 좋은 동료들을 만나고 나도 창작을 뭔가 할 수 있을까요? 한 번 더 홍보하고요. 네. 제가 여기 살아요. 여기 살고 여기 3, 4층 지금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이 만두집이에요. 그래서 만두 그리고 제가 찰리 채플린을 되게 존경하거든요. 그래서 합쳐가지고 찰리 채플린, 만두 채플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둘째는 파티에서 같이 창작해내고 기획할 수 있는 그런 팀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파티에서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겠냐고요? 적어도 제 생각에 도서관보다는 많습니다. 마음에 맞는 친구들을 찾아서 팀을 함께 꾸리고 창작의 고통은 서로 나누고 그리고 대중들에게 그것을 선보이고 더 나아가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을 얻고 더 나아가서 더 많은 그 수익을 통해서 더 좋은 창작품을 만들어내고 그것들로 인해서 나이가 기쁘고 나의 삶이 기쁘고 또 대중들도 기뻐할 수 있는 창작자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서서히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유학 시절을 경험했던 작은 조촐한 라이브 파티는 레코드 회사와 공동 제작할 수 있는 아티스트 크루가 되었습니다. 파티는 명품백 하나쯤은 있어야 하고 섹시한 수트와 드레스를 입어야 하며 그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방탕하게 노는 곳이다라고 외면하거나 때론 우리 소비 문화를 부채질하고 비교 의식에 사로잡히며 그럴싸해 보는 매스컴이 연출한 그런 드라마 속에서 보여주는 파티. 이 부분은 정말 할 말 많은데요. 드라마는 항상 왜 재벌들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 얘기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인지돼 있는 거예요. 되게 파티 가면은 부끄럽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술
맥주 그리고 대화하는 사람들,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많은 젊은들과 우리가 새롭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굉장히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파티 장소에는 굉장한 많은 예술가들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느려진 티셔츠에 머리조차 감지 않고 나와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연스러움이 마치 티에 묻은 김치국물처럼 우리의 DNA에 자연스럽게 배어들길 바랍니다. 그 자유로움과 개방적인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꼭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파티 참석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팀으로의 연대는 우리를 길들이게 하며 소유하려고 하는 기성세대들의 비인간적인 억압에서 벗어나 오히려 동등한 파트너 관계로 정립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좋은 컨텐츠를 만들면 기업에서 연락이 와요. 같이 하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학생 때에 졸업하고 디어규에 들어가가지고 우리의 가치를 여기에 라벨을 붙여서 난 얼마짜리, 연봉 얼마짜리로 붙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변화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뒤집어보기로 매일매일 변화하는 세상, 그럼 우리 기왕 우리도 한번 뒤집어봅시다. 당신의 파트너를 찾아 헤매일 때입니다. 그 파트너의 찾는 길은 대형 기획사에 있지 않습니다. 대기업에 없습니다. 바로 파티에 있습니다. 그리고 파티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영화 어바웃 타임에서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만나는 장소 어디죠? 어디죠? 장소? 네. 실제로 많은 영화들이나 아니면 그 영화들을 보면은 파티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사랑도 파티에서 찾으시고 인생의 동반자도 파티에서 찾으시고 그런 즐거운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